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해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1회부터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1회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1과목부터 해야 되겠죠. 1과목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에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공부해야 될 그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비은행이에요. 은행이 아니다. 아닐 B자 써서. 은행이 아니는데 예금은 받아요. 예금은 받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생각나는데 어떤 게 있어요? 종합금융사, 종금사가 있죠.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있어요. 상호저축은행. 그다음에 신용협동기구라는 게 있어요. 신용협동기구라는 게 있는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데 신용협동기구는 세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라는 게 있어요. 새마을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이에요. 기구가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줄여서 신협 이렇게 얘기하죠. 신협. 신협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상호금융이 있어요. 이 상호금융 되게 헷갈립니다. 상호금융. 왜냐하면 이 상호금융에 상호자가 들어갔는데 이 상호자 때문에 상호저축은행하고 헷갈려요.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따로 있는 거예요. 신용협동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농협, 수협, 지역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림조합 다 포함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그 지역조합이 전부 다 상호금융입니다. 절대 중앙에 나오면 안 돼요. 농협, 수협, 중앙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특수은행입니다. 농협, 수협, 지역조합이에요. 또는 산림조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호금융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이거 말고도 자주 출연하는 게 우체국입니다. 특히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체국 예금인데 우체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요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입니다.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취급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는 우체국이 될 수밖에 없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지금 우체국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들어가 있는 건 우체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수출입은행,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출입은행은 특수은행이죠. 그다음에 증권회사하고 자산운용사 이건 엄밀하게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지금 여기서 속할 수 있는 거는 우체국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워런트는 이렇게 있는데요. 자, 기초자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분류할 때 워런트는 딱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콜 워런트와 두 번째 풋 워런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워런트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은 변종이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우리가 이거는 옵션이라는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옵션이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콜 옵션은 살 권리예요. 살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초자산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이 되게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권리예요. 그 다음에 풋옵션은 팔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 권리는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권리이기 때문에, 매수할 권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또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일정한 가격에 사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잉 에셋 즉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르면 얘 가격도 콜 옵션의 가격도 올라요. 오르게 되고요. 풋 옵션은 반대죠. 이건 팔 권리니까 팔 권리는 비싸게 팔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일정한 가격에 팔 권리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풋 옵션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져야 기초 자산 가격이 아저풋 옵션 가격이 오르게 되죠. 사실 워런트라는 거는 옵션을 상장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을 상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이 콜옵션, 풋옵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워런트는 풋 워런트가 되는 거예요. 콜 워런트 그러면 큰일 납니다. 콜 워런트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콜 워런트 가격도 떨어집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야 콜 워런트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2번은 해당되는 정답이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3번 보죠.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목돈을 일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따박따박 기간을 쪼개서요. 원하는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상품이 뭐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에 꽝 하고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거는 목돈을 한 방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집어넣는다. 하나의 펀드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보죠.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가 약자로 CD죠. CD. 그래서 Certificate Deposit이라고 약자로 C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D에 대한 그 어떤 물어보는 문제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죠.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당연히 매매 가능하죠. 두 번째,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CD는 기본적으로요. 3개월짜리가 기준물입니다. 91일짜리 CD를 기준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매금융에서 대출금리 정할 때요. 대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신용대출 같은 거 할 때 그것이 변동금리라면 CD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붙여서 하는데요. 이때 기준물로 보통 쓰는 게 91일짜리 즉 3개월짜리 CD예요. 그다음에 CD는 한 달짜리도 있고요. 보통 한 달짜리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CD가 어찌 됐든 간에 3개월짜리 뭐 그다음에 뭐 30일짜리 뭐 한 달짜리 그리고 뭐 1년짜리 여러 가지 만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없다.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건 틀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증서의 만기 전에 은행에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중도해지 안 되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CD하고요.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RP하고요. 잘 비교하는 상품이요. 그 다음에 표지어음 세 가지를 많이 비교해요. 많이 비교하는데 여기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는 거는 RP밖에 없습니다. 요건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중도 해지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런 건 표지음밖에 없어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하는 거 요거 표지음. 요런 거 아주 문제로 잘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은 뭐 당연히 맞고요. 4번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는 건 뭐 기본이죠. CD는 할인 방식으로 발행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입니다. 기명으로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되게 뭐 음성자금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저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기명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5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해관계자는요. 펀드를 만들려면 펀드 설정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집합투자업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실제로 그 집합투자업자, 즉 위탁자, 펀드는 이런 게 법적으로 위탁자라고 하는데요. 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 자산 보관도 하고 이런 업자를 이제 신탁업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투자중개업자는 펀드를 실제로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사 아닙니까?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게 중개업자죠.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나 자산 보관회사는 아닙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6번 볼까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 등의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뭐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펀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펀드에 있어서는 펀드는 이렇게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게 뭐냐 하면 수탁자의 얘네들이 이제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하면 이게 펀드예요. 펀드가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열심히 운용한 다음에 그걸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이 펀드의 경우에는 이 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위탁자입니다. 운용 지시를 하면 수탁자가 그걸 이행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답입니다. 7번 볼까요? 자,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투자 대상에 다양한 투자 전략을 운용한다. 이런 말 나오죠. 다양한 투자 대상에 다양한 투자 전략. 하여튼 돈이 된다 그러면 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돈 된다면 뭐든지 해요. 그것도
모든 뭐 돈을 모으는 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돈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소액이라도 받는 게 아니라요. 돈 많은 사람들 소수에게 돈을 받습니다. 투자를 받아요.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용해서 그 성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주는 그런 펀드가 있죠. 사실 투자자가 누군지 공개도 안 합니다. 투자 기법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것도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 많은 펀드죠. 이게 바로 유명한 헤지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문제 답이 그냥 바로 헤지 펀드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답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브렐러 펀드라는 거는 자산 편입 구조가 자산 운용하는 구조가 뭐 채권형 주식형으로 뭐 갈아타는 거 이런 게 엄브렐러 펀드고요. 상장지수 펀드는 ETF라고 그래가지고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설명이 없고 없잖아요 여기는. 재간접 펀드는 펀드 오브 펀드라고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 당연히 2번밖에 없는데 헤지 펀드의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게 모집하는 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고 아주 다양한 투자 전략을 쓴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8번 볼까요? 실세금리 반영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상품은 이렇게 했는데 아차 지웠네요. 어? 지웠어요. 실세금리 반영 금융상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RP가 있고요. 표지엄이 있고요. MMDA가 있는데 MMDA는 여기서 별로 안 들어가요. 우리 교재에서 빠졌어요. 사실 실세금리 해서 확정금리로 나가긴 하는데 MMDA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자꾸 그 뭐 갈등 일으키지 말고 우리 교재에는 실세금리 반영 금융상품 하면 CD, RP, 표지엄, 그 다음에 은행채, 후순위채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종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섯 종류 안에서 그냥 골라야 되는데 후순위채하고 은행채는 거의 중요도가 떨어져요. 많이 안 나와요. 세 가지만 비교해서 나온다. 보통 이렇게 보셔도 돼요. CD, RP, 그 다음에 표지엄. 표지엄이 원래 커버드 빌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자로 쓰면 CB인데 CB를 그냥 써버리면 이게 전환사채도 이렇게 똑같아진단 말이죠. 컨버터블 본드라고. 그래서 CB라고 안 쓰고 길지만 표지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썼다 지웠지만 여기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예금자 보호. 그 다음에 중도 해지가 되는 건 RP밖에 없어요. 중도 해지가 되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X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X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감안했을 때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은 표지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죠. 8번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했죠. 9번 보죠. 자, 예금보험제도, 예금자 보호제도죠. 요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예금보험 한도는 상품 종류별로 다르죠. 그 다음에 상품 종류별 지점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적용하죠. 그 다음에 1인이 한 기관, 한 금융기관별로 보장받는 게 최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데 이자는 소정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소정이자 포함하지? 이게 약정이자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요. 약정이자는 틀려요. 소정이자 이렇게 돼야 돼. 그 바로 2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은 원금과 약정이자. 이게 많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자가 아니라 소정이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2번이 바로 답이죠. 틀렸으니까. 3번 예금자 1인이라 하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돼요. 법인은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명의로 들어갔는데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뭐 이런 거죠. 법인도 가능하다. 법인 입장에서 보면 뭐 5천만 원이면 껌값이네요. 별로 보장이랄 것도 없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4번 예금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하는 거니까 전체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부분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 보죠.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입니다. Equity Linked Security라고 하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죠. 자, 1번 기준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이자율 등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뭐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에도 원금 또는 원금의 일정 부분 보장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하죠. 그래서 원금이 보장된다 그러면 원금 보장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하면 부분 보장이다 또는 뭐 원금 비보호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3번 ELS에 투자한 개인의 경우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땡 틀렸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 L자 들어가는 상품이 몇 개 있어요? EL, 조금 지금 S가 나오죠? 그 다음에 EL, D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EL, F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EL, W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EL까지 똑같은 상품들이 우리 교재에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많은데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ELD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EL 주가 연계 이거 정기금입니다. Deposit 영어로 Deposit 정기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예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이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싹 다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4번 원금 비보장형의 경우 원금 손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말입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원금 비보장형이라며요. 그러면 원금 손실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4번 맞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문제요. 금융투자상품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